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포천 1동에서 살고 있고요. 이번에 또 수업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저는 여기 써 있으면 강사 제재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아이들이 부르기 편하게 제 별명을 얘기해갖고 제재라고 하거든요. 제가 제재 김정희고 여기 선생님은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보도 강사 유수경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예, 마들렌 많이 드셔보셨죠? 조개 모양으로 된 거 마트에서 많이 살 수 있고 제가 좀 많이 팔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롭게 이렇게 레몬 틀로 만든 레몬 마들렌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 레몬 사실 때 예쁘게 노란색 포장돼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포장까지 정말 레몬인 척하는 레몬 마들렌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처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됐어요. 어르신들이니까 뭐 굉장히 잘하실 거겠지만 베이킹이라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? 어르신들은 해보신 경험들이 많으셔서 쉽게 쉽게 따라오셨고 또 결과물도 만족하셔서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. 일단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요. 하는 시간 내내 웃으면서 정말 즐겁게 했던 것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행복했습니다.